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다음 상대를 알아볼게요. 코그모가 이성이 붙었어? 근데 아이템이 코그모 아이템이 아닌데? 도자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게 저격수 먹은 애가 있어서. 아, 싹 다 저격수인데 이거? 알룬덱을 갈까? 저격수 많으면 알룬덱 가도 괜찮은데? 근데 일단은 좀 지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승이 가능한 조합이 아니라서. 야, 이건 뭐냐? 아, 이거 암영으로 먹었는데 자이라가 왜 나오고 있어, 이성이? 쓸만하지 뭐. 일단은 잠깐만 쓰자. 이거 그냥 그 걔 누구죠? 알룬 들어갈 템 얘가 그냥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냥 알룬 이성 붙기 전까지 자이라 씁시다. 어? 아니, 자이라 다섯 마리가 나왔는데? 아, 이거 자이라 덱으로 가야 되나? 달의 분노를 괜히 먹었네 그러면. 아니,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근데.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알룬도 겹쳤네. 홀령 덱이 혹시 있나 이번 판에? 홀령 여기 하나 있긴 한데. 아, 이거 참. 달의 분노를 버려야 되네 이거. 쇼진 먹어야 돼 일단. 연운. 아, 연운 뺏겼어. 국궁이라도 하나 먹어놓자. 내셔 갈 수도 있죠. 다이애나는 일단 있어야 되고. 아, 이거 요릭 이자 보자. 그냥 이거 팔자 요릭은. 달의 분노 진짜 이거 잘못 먹었네. 암영이랑 자이라를 섞는 거는 약해질 것 같아서. 암영 상징이 나오면은 모르겠다 근데. 그러면 뭐 육암영 자이라 이런 걸로 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 이거 증강체 언제 옮길래나 이거. 자이라 두 마리나 찾았는데 여기 나랑 겹치겠다. 확실하게 자이라 덱인 것 같아요 저기는. 아, 근데 뭐 유닛이 아무것도 안 뜨는데. 그냥 얘네 싹 다 정리하고 이렇게 가자 그냥. 오히려 탱템을 그 다이애나한테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쉔이 아니고. 아, 근데 쉔 주는 게 난데 탱템. 2연패하고 들어갑시다 돌거북. 두 턴 만에 자이라가 다섯 마리가 그냥 쏟아져 버려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오, 쉔 나이스. 이거 이길 수 있냐? 나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이러면 시너지 조금 알차져가지고 이길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가고일이라도 하나 넣어놓고. 어, 내셔 하나 나왔고 좋아요. 어, 쉔 나이스. 다이애나랑. 야, 이거 자이라 덱 간다니까 갑자기 또 안 뜨는 거 보세요. 진짜 미친 게임이라니까 이거. 50원 이자 받고 일단은. 아, 이거 자이라 덱 확정이다. 근데 아니 솔직히 자이라 다섯 마리가 있으면 네가 틀어야지. 아니 양심이 없나? 솔직히. 근데 뭐 그거는 마찬가지다. 얘도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솔직히 내셔 하나 들고 어? 풀템이 있는데 네가 틀어야지 약간 그런 느낌? 같이 죽어봐 그냥. 자이라 두 마리밖에 없어. 너 돈도 없잖아. 몇 레벨이지 근데? 아, 6레벨이구나.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레벨업을 엄청 많이 쳤네. 갈리오도 있네. 할인술사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찬란한 아이템으로 자이라 템을 땡길까? 아, 난공불락 탱템도 좋을 것 같은데. 찬란한 템으로 자이라 템을 땡기자. 어, 다이나 이성 좋아요? 아이 미친. 자이라 템이 안 떴잖아. 아, 뭐야. 찬란한 이온으로 마방각이라도 가야겠다 그러면. 아니 이게 뭐야. 그냥 다이애나한테 줘야 될 것 같아. 이거 쉔이 겹쳤어요 좀 많이. 아 진짜 뭐 상점 너무 안 뜬다 근데. 자이라 이성 아직 아니지? 인제 두 마리지? 어, 홀령 상징까지 먹었네요. 그러든가 말든가. 네가 지금 나보다 체력이 훨씬 많잖아. 네가 이기는 것 같지? 결국엔 내가 이겨. 오케이, 일단 다음 턴에 6레벨 찍어주고. 연운. 연운 너무 싸게 나왔다. 2원짜리로 나오고 있네 연운이. 1등이네. 그러니까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항상 나랑 겹치는 애는 1등인 것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진짜 아무것도 안 뜨는데? 와 진짜로 아무것도 안 뜨는데. 진짜 뭐 단 한 마리가 안 뜨는데요? 아, 자이라덱 가지 말까? 아 뭐야 유닛 한 마리 더 들어갈 수 있었네. 자이라덱 가지 말까? 아니 이거 뭐 잘 나와서 갔는데 안 떠?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아직 이성 안 붙었고. 여기 연승도 끊어졌네. 오케이, 쉔이랑 자이라 이성 붙었네요. 모르가나 들어가주고. 지금 제가 리븐이 없어요. 그리고 얘네 두 자리에 지금. 아 일라오이도 없구나. 사홀령부터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 그래도 쇼진 들어가니까 조금 세졌네요 이제. 그쵸? 뭐 여기는 왜 또 자이라라고 있냐? 뭐야 이거 왜 자이라가 하나가 더 생겼어? 아니 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 뭐야 이거 여기는 왜 생겼어 자이라가 또. 아니 여긴 왜 갑자기 다섯 마리가 됐어 또. 아 진짜 쓰레기 같다 게임이 그냥. 그냥 이거 딴 걸로 가자. 자이라 덱 안 할랜다. 아 진짜 쓰레기 같다 게임. 기분 나쁘다 진짜 게임이 그냥. 레드를 좀 주고 싶긴 한데. 그냥 레벨업 하겠습니다. 자이라 그냥 빌드업용으로만 씁시다. 이거 안 붙을 것 같아 어차피. 일단 자이라한테 레드 줄까? 얘 스킬에 치감이 붙어있긴 한데 이거를 다 싹 다 모르가나한테 넘겨줄 거거든요?
자이라데가 안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겹쳤어요. 안 겹쳐도 그렇게 막 엄청 좋은 덱은 아닌데 이렇게 겹치면 할 이유가 없지. 아니 그러니까 이 게임이 진짜 미치겠는 게 제가 지금 2스테이지에 자이라를 5마리를 그냥 던져줬잖아요 하라고. 그래놓고 그 뒤로는 한 마리도 안 주고 다른 애한테 자이라 다 퍼준 거 봐. 진짜 토악질 나와요 게임. 게임이 역겨워요 그냥. 나오지 마 그냥. 아 이거 현자 사일러스 덱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모르가나랑 현자 섞어서 애초에 기반이 현자 기반이라 찬란한 이유는 이거 그냥 사일러스 줘도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달의 분노도 섞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육아명 이렇게 받을 게 아니라서 막 큰 의미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야 여기서 자이라 리롤 많이 치겠다. 겹쳤던 애들 어쩔. 난 안 봐. 리롤 계속 많이 치세요. 예. 어우씨 애니가 이성이 붙어있네 여기는. 일단은 그 갈리오 리븐의 사일러스랑 아트록스 이렇게는 쓸 것 같아요. 쉔이랑 오른이 빠지고. 왜냐면은 이올령은 받을 거라 모르가나랑 같이 산안동꾼에 현자에다 갖다 요런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덱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좋은 덱은 아닌데 지금 선택지가 없어. 이미 아이템을 그쪽으로 만들어놨고 기반도 그쪽 기반이라 자이라는 이미 안 가기로 했으니까. 라칸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칸 못 먹겠지? 먹었네? 일단 라칸 먹자 그러면. 이거 리븐이랑 이타신 받을 수 있어가지고 다이애나랑 용군주도 받아주고. 50이 있으면 50이 더 좋긴 한데 50이 없죠. 라칸도 나쁘지 않지 뭐. BF 소드니어 뭐 밤끝 사일러스 가도 괜찮고. 다음 턴에 레벨업 치고 이거 한번 리롤 좀 칠게요. 팔렘 리롤을. 다이라 몇 마리냐? 6마리 됐어? 그래 계속 바닥 쳐. 넌 망했어 이미. 이제 리롤 좀 쳐야 되겠네요. 너무 약하네요. 리븐이랑 얘는 나가고 이 기반으로 갈 것 같아요. 라칸이 페어가 나오고 있네. 우딜은 안 쓸 것 같은데. 아 이거 사일러스 이성이라도 붙여야 되는데 이게 안 떴네요. 다이애나는 굳이 삼성을 봐야 되나? 아 근데 3코 삼성이면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긴 한데 이거 리롤 좀만 더 칠까? 리롤 지금 할인이라. 아씨 안 떴네. 됐어 여기까지만 하자 그냥. 사일러스 이성만 좀 붙이고 싶었는데 모르가나 이성이나. 갈리오가 이성이 붙었네. 아이템 제거기하고 갈리오의 가고일에다가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조합은 완벽하죠 그냥. 그냥 여기서 9레벨 가서 50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게 달의 분노가 암영 챔피언이 공격하면 피해를 입히는 거라 이게 시너지가 없어도 활성화가 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 달의 분노도 받을 수 있어. 그냥 50원 이자 받자. 사일러스 이성 하나만 줘봐. 사일러스나 모르가나 하나만 줘봐 제발. 아 진짜 왜이래. 피바라기 대천사 안 나왔고 여기서 갈만한 게 피바라기밖에 없다. 복원? 피바라기가 나을 것 같아요. 뒤에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사일러스 주문력 효과 받아가지고. 근데 적응형 투구가 없어서 굳이 뒤에 놓을 필요까지는 없겠다. 앞으로 빼야겠다 그냥. 아 이거 이성 좀 붙여주지. 이거 너무만 붙네. 자, 그래도 조합이 좀 세졌습니다. 자이라 겹쳤더네. 굉장히 세게 때렸죠. 좋아요. 여긴 어떻게 됐냐. 6마리지? 망했대니까? 괜히 나랑 겹쳐가지고? 근데 분명히 말했지. 겹치면 네 손해라고. 지원 아이템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필요 없어. 지원 아이템 하나 가져. 오! 자야이성 뭐야? 란두인 괜찮을 것 같은데? 분단의 방패가 더 괜찮나? 란두인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사일러스 이성 붙여야 되는데. 야 자야가 4마리가 나왔네. 뭐야 이거. 자야 팔게요. 필요 없고 사일러스랑 모르가나가 이성이 붙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모르가나 지져주고. 찬란한 이온 사일러스 너무 좋다. 1등인데 그냥 이겼습니다. 일단 좋아요. 얘네는 이제 내리막길밖에 없어. 자이라 겹치네. 여기도 그러고. 모르가나 이성 나이스. 야 사일러스만 이성 붙이고 9레벨 가서 50이 나왔네. 아 이거 사일러스만 찾고 이거 레벨업 치고 싶은데 9레벨. 사일러스 하나만 줘봐 제발. 아이 정신나간 게임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안 뜨는 거야 4코 이성이. 진짜 제발 사일러스 이성 이거 붙어야 되는데 9레벨. 아 이거 제가 피가 24밖에 없어가지고 저도. 아 저 자이라 죽었습니다. 근데 모르가나가 자이라 죽였네요. 레드로 지져가지고. 좋아요. 그치 덱이 그래도 세네. 아 이거 근데 사일러스 이성은 붙여야 돼. 여기서 사일러스 있으면 먹을까? 4코 유닛 사일러스 하나는 주겠지. 아 근데 전역값 주는 뭐야 이거. 저건 못 먹겠다. 구원으로 갈게요 그냥. 아이 전역값 줄 주시면 어떡합니까. 야 사일러스 제발 하나만 줘라 진짜. 제발 하나만 진짜. 야 미친 게임아 좀 하나만. 그렇지. 아우 굉장히 속 터지는 게임이네 진짜. 이렇게 갑시다. 그리고 50까지 들어가면 일단은 1등 할 것 같긴 해요. 여기 세 보인다. 근데 찬란한 이온이 지져주고 모르가나가 지져주고 레드로 양쪽으로 지져주기 때문에 녹았죠 그냥. 사일러스 굉장히 튼튼하게 버텨주고. 좋아요. 그렇지 사일러스 풀피 됐잖아. 그렇지 이거거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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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시고요. 그렇지. 야 다이애나 하나만 줘봐.
자이라 삼성 붙었냐? 안 붙었지. 자이라 두 마리 남았네. 아직도 리롤 치고 있거든요. 자이라 찾으려고. 좀 이쪽으로 좀 옮기자. 사일러스가 이쪽으로 침투해서 이온이랑 같이 딱 이렇게 지져버리게. 옮기냐? 안 옮겼네요. 갈리오만 센터로 옮겼네 조금. 아니 근데 이거 질 수가 없어요. 이온이 이게 그 그냥 이온보다 이게 세 칸으로 한 칸이 더 늘어나잖아요 범위가. 그래서 이거 봐, 자이라 녹았어. 그냥 스킬을 쓰면 지가 알아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자이라가 혼자, 지 혼자 죽었죠 그냥 스킬 쓰고. 이거거든. 그렇지, 결국엔 내가 겹치면 너가 진다 그랬지 내가 분명히. 여기서 돈 해가지고, 아 레벨업 되겠다? 용 끝나고 레벨업 되겠네. 이렇게 들어가자. 50을 여기 옆에 놓자. 이런 느낌으로 아트록스를 여기 놔서 란두인까지 받아. 근데 그러면은 사일러스가 앞라인에 노출이 돼가지고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이제 레벨업 치고, 잠깐만 이거 완품템 뭐 나오냐. 어 이거는 그냥 워모그 갈리오나 하나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워모그 갈리오 하나 갈게요. 이렇게 현자 받아주고, 왜냐면 이렇게 받으면은 현자를 그거 주문력으로 받아지기도 하고 사일러스를 앞으로 빼기에는 좀 그래요 이게 좀. 아니 다이애나를 여자리에 놓을까? 그래도 란두인 싹 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더 배치적으로는 좋아. 사일러스 앞에 놓는 게 나. 이거 찬란한 이온이라 앞에서 그냥 좀 더 넓게 지져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지 그렇지. 자 지금 현자가 하나가 더 늘어나가지고 모든 피해 흡혈 10%가 더 늘어났습니다. 사일러스 안 그래도 잘 안 죽었는데 더 튼튼해졌어요. 다이애나만 삼성 보면 될 것 같은데. 야 하나만 줘봐라 다이애나. 아 이쪽이네. 이거 이쪽으로 옮기자. 아 저 구경 왔네. 정찰하러 왔네. 이쪽으로 옮기는 척 이렇게 딱 하면은 얘가 보다가 다시 옮기다. 아이 됐어. 늦었어 이미 너무. 아이 굉장히 정찰을 자주 오시네. 딱 페이크 주고 일로 옮기면은 그대로 이제 옮기려고 했는데 그대로 냅둘라 그랬는데 괜찮아. 사일러스 이거 그 찬란한 이온이 세 칸이 너무 범위가 넓어요. 상관이 없어 어차피. 어 다 녹았죠? 끝났어. 여기 죽었고 일단은.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렇지 들어가시고요. 아 깜짝이야. 아 자이라랑 결국 1대1이네. 너 나랑 겹치면 너 죽는다 그랬지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너는 넌 잘 걸렸다. 다이애나랑 오공 좀 붙여주라. 오케이 다이애나 붙었고 9레벨을 쳤다고? 지겠는데? 아 잠깐만 진짜 지겠는데? 6홀령? 아 자이라를 아예 뺐네요. 모르가나로 갈아탔네요. 그래 그게 맞는 선택이지. 나한테 두들겨 맞는 선택이지. 아 잠깐만 이거 옮겼어야 됐는데. 야 이거 얘네 일로 붙지 않냐? 아니 아트록스한테 붙겠다. 됐어. 오케이 들어갔습니다. 사일러스 들어갔어요. 이거 지저집니다 이제. 그렇지 그렇지. 레드 치감 묻혀놓고 어 사일러스 그렇지. 너 왜 나랑 자이라에 겹친 거야 너. 어 죽진 않은데 한 번 더 전투해야 되네요. 너 왜 그런 실수를 한 거냐고. 제발 나랑 겹치지를 마 제발. 도장 없냐? 야 이거 홀령 하나 더 주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미친 홀령이 왜 나오고 있냐고 저기서. 아니 잠깐만요 이거 홀령이. 야 얘 8홀령 들어가면 이거 나 지는데? 이길만 하지 않냐? 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길만 하지 않나요? 근데? 아니 개억울하네? 8홀령은 진짜 센데 일단 사일러스 일로 침투했습니다. 아 제발요. 홀령 아파. 어 네가 아파? 어 너 죽었어? 너는 세상이 너를 모든 그냥 억발을 다 해줘도 내가 이긴다고! 자이라 대 컷! 찬란한 이온 들어간 사일러스 한번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